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녹여낼 통일플러스센터가 목포에 들어섭니다.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옛 목포경찰서가 있던 공터입니다. 오는 9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내년 11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가 건립됩니다.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국내 최대 수준의 북한 자료를 소장해 통일 한반도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꾸려집니다.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에 들어서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 국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일본 국도가 다시 남북을 잇고 쉼없이 사람을 태우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.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 교류 사업의 주체가 됐지만 국제 정세에 휩쓸려 여전히 어려움이 큰 현실. 전라남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쌀과 미역, 농자재 등을 북한에 지원하고 빵 공장 건립 사업 등도 펼쳤지만 2008년 이후 교류 협력이 위축됐습니다. 2015년에는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을 선언하고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통일플러스센터가 남북교류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 평양에 제2의 빵공장을 우리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. 통일부는 전라남도가 남북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